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에 쉽게 올라가시는 경향들이 있죠. 절대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트코인은 저평가 구간에서 사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또 알트코인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 펌프 앤 덤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펌프 앤 덤프의 흐름을 반대로 타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펌프 앤 덤프는 고래들이 아주 작은 유동성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매도해서 하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새우 투자자들, 즉 개미 투자자들이 진입하게 되고 그때 고래들은 물량을 던지고 엑시트를 하는 거죠. 흔히 순환 펌핑이라고도 부릅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거의 매일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알트코인에 일어나는 이 펌핑 현상이 대부분 하나의 특정한 코인이 아니라 섹터와 테마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임, AI, 디핀, 디파이, RWA, 비트코인 생태계, 솔라나 생태계, 메타버스, NFT, 결제 및 거래, 거래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을 옮겨 다니면서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1일 수익률 톱5에 들어가는 코인이 대부분 솔라나 생태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섹터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 섹터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펌프가 일어난 구간보다 덤프가 일어난 구간들, 즉 아직까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다른 섹터나 테마들을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겠죠. 결국 올해 중요한 메타, 즉 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신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코인이 두 배도 못 오르는 동안에 신규 코인은 10배에서 20배 그 이상 가기도 하는 거죠. 현재도 많은 신생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은 에어드롭을 받거나 혹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매매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또 빠르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해야 되는 종목들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대처가 안 되지면 바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섹터별로 가장 유망한 코인들을 담아두는 것도 이 대세 상승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대세 상승장의 초입입니다. 올해 주목받을 좋은 알트코인을 잘 선택하셔서 대세 상승장 후반까지 잘 보유만 해도 나름 큰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타이밍에 잘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어떤 섹터와 테마가 주목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큰 흐름과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AI를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AI도 올해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적으로는요, 플랫폼, 인프라 등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 두 가지를 동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3월 13일에 덴쿤 업그레이드까지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과정을 더 주목을 해야 되죠. 이더리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솔라나를 또 주목해야 됩니다. 작년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이 솔라나가 에어드롭, 밈코인, 디파이, 디핀 이런 테마들을 섞어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디파이 TVL 같은 경우 큰 규모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디파이 분야를 많이 확장하겠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요, 제2의 솔라나를 내건 프로젝트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더불어서 솔라나 생태계의 주요 코인들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주피터라든지 피스 네트워크, 지토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프로젝트이죠. 작년에 솔라나와 더불어서 크게 선전을 보여주었던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 B2B, RWA 이런 키워드들을 잘 포커싱하면서 아발란체도 유의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새로운 내러티브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레이어 1 프로젝트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레스티아나 세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본인들만의 그리고 최초의 어떤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서 차별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레이어2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가 끝난 이후에 각 롤업 프로젝트들이 수수료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어2에는 가장 많은 TVL을 점유하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이죠. 그런데 최근에 옵티미즘이 블레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2위 자리를 빼앗겼는데요. 앞으로 이 경쟁구도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옵티미스틱 롤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옵티미스틱 롤업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올해는 GK 롤업이 더 부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더 진보해 있고 보안성도 더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GK 롤업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근에 상장한 스타크넷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L 점유율상으로는 GK 싱크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AI 테마입니다. 올해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AI 데이터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블록체인은 AI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빠른 기술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3 생태계를 확장하는 그 속도를 빠르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AI 코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 현 시점에서는 어떤 AI 코인을 사더라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따라서 특정 AI 코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다양한 요소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AI 코인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현 자체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구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모니터링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권에 형성된 코인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델리시움이나 뉴메레르 이런 코인들이 인기가 좋지만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텐서나 렌더, 패치 AI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상승을 했죠. 시가총액도 높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DWF 랩스 같은 요즘 유망한 기업들도 이 코인들을 담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 기술 구현 수준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고 상용성에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안정성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샘 알트만 효과를 통해서 월드코인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인 AI 코인이죠.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월드코인은 AI 테마와 더불어서 DID, 탈중앙화 신원인증이라는 테마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AI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신원인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오브라는 기계에 본인의 홍채를 대서 홍채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AI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인류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올해 해결이 될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을 염두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프로젝트이죠. 자, 다음은 DPIN입니다. DPIN은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입니다. 토큰을 인센티브로 사용해서 개인의 리소스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개인의 리소스 공유의 이 리소스라는 것은 스토리지나 통신 트래픽, 클라우드 컴퓨팅, 에너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PIN을 기반으로 현재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기업의 인프라 제공 형태를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리소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지만 올해 들어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탈중앙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3등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센터에 문제가 생기시 실질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디핀 프로젝트이죠. 중앙화된 서버나 인프라 제공업체의 문제를 해결 및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디핀도 이 AI와 많은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협업해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됩니다. 자, 현재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스토리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파일코인, 알리브, 시아, 스토리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중앙화된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비용을 훨씬 더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중앙화 무선 IoT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헬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브나 헬륨 같은 프로젝트들은 솔라나 생태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핀이라고 하는 이 테마 자체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솔라나 생태계가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번 대세 상승장 시즌에 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와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오디너스 프로토콜 이후로 생태계를 크게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작년부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데요. 이를 통해서 채굴자들의 수수료도 급증하고 있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수많은 토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저변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희망 섞인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체인이나 롤업 같은 또 새로운 개념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많이 보완한 개념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